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관련자들의 첫 선고심이 열렸습니다. 미호천교 공사를 맡았던 현장 소장과 감리단장에 대해 법원은 징역 7년 6개월과 6년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2025학년도 대학 입시 요강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무전공 입학, 즉 자율전공 학부를 신설하거나 정원을 확대한 것이 큰 특징입니다. 22대 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충북 지역 국회의원들의 상임위가 윤곽을 나타냈습니다. 대체로 쏠림 현상 없이 5개 상임위에 고루 분포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해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직접적 책임이 있는 관련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당시 미호천교 공사를 맡았던 현장 소장과 감리단장에게 징역 7년 6개월과 6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먼저 박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증거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호천교 공사 현장 소장과 감리단장이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현장 소장인 54살 전모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6개월을, 감리단장 66살 최모 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대로 적법한 절차 없이 임시재방을 축조했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피해자들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고 살아가게 됐다며, 검찰이 제출한 공소 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례적으로 형법상 더 큰 형량을 주지 못한다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마음 같아선 현장 소장에게는 최소 15년, 감리단장에게는 12년을 선고하고 싶지만 죄가 여러 개라도 형법상 경합범 규정 등에 의해 그렇게 판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송 참사 유가족은 재판부의 판결에 만족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제 법이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법에서 허용하는 최고의 이제 형량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대로 1심 선고가 나온 가운데 앞으로 있을 관련자에 대한 재판과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최초 원인은 부실하게 쌓았던 미호강 임시 재방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가 현장 소장과 감리 단장에게 법정 최고형과 그 수준에 가까운 형량을 선고한 이유입니다. 계속해서 김세희 기자입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 5단독 정우혁 판사는 마지막 증거 조사를 통해 끝까지 피고인들에게 임시 재방의 문제를 캐물었습니다. 먼저 포털사이트 지도와 시공사가 제출한 사진을 보면서 공사 한참 전인 지난 2021년에는 자연 재방의 높이가 교량 높이까지 올라왔지만 23년 7월 참사 전에 촬영된 모습은 높이로 낮고 다 연결되지 않아 누가 봐도 급조한 것처럼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존 재방의 높이는 32.65m. 허가를 받지 않고 임시 재방을 쌓은 것도 문제인데 높이를 원칙적으로 32.65m까지 쌓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어서 지난해 4월 참사 3달 전에 마지막으로 변경된 설계도를 살펴봤습니다. 공사 과정에서 모두 6번에 걸쳐 설계도가 바뀌었는데 이들이 쌓았다는 임시재방의 높이는 29.74m와 달리 설계도에는 30.04m로 명시돼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애초부터 설계도도 잘못됐고 시공도 모두 허술했다는 겁니다. 현장 소장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것도 지적했습니다. 감리단장이 지난해 5월 참사 두 달 전부터 현장 소장에게 우기에 대비해 재방을 쌓아야 된다고 말했지만 현장 소장은 이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6월 29일이 돼서야 흙을 쌓기 시작해서 참사 발생 닷새 전인 7월 10일에도 재방 다듬 작업을 거의 하지 않았고 방수포도 안 씌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임시재방이 무너져 오송 궁평리 주변은 물론 궁평 2 지하차도로 물이 들어차기 시작했다며 참사의 원인은 재방을 철거하고 허투루 쌓은 공사 관리자들에게 있다고 책임을 물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이종배 국회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댐 건설 관리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는 충주시 의회 등 전국 5개 댐 소재지 시, 군, 구 의회 협의회가 22대 총선 의제로 채택해 건의한 것으로 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들의 수건 사안입니다. 개정안은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에 지자체장 의견 반영, 발전 판매 수익금 배분 비율 10%로 상향, 용수 수익금 배분 비율 30%로 상향 등을 담고 있습니다. 22대 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충북 지역 의원들의 상임위가 윤곽을 나타냈습니다. 대체로 쏠림 현상 없이 5개 상임위에 고루 분포된 가운데 다만 지난 국회에서 2명이 포진됐던 행안위에는 아무도 내정되지 않은 상태로 이광희 의원이 행안위 배정을 재요구한 상태입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먼저 청중덕 지역구의 더불어민주당 이현희 의원은 국토위에 내정됐습니다. 이 의원은 후보 시절부터 오송 3산단과 충청권 광역철도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위를 희망상임위로 언급해왔습니다. 재선 이모선 의원은 지난 21대 행정안전위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역구인 증평, 진천, 음성의 농촌 비중이 높은 만큼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시키겠다는 게 상임위를 옮긴 이유입니다. 청주상당 이강일 의원은 정무위에 내정됐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천준호, 이광희 의원 등과 함께 민생경제지원단을 설립해 정책을 연구해왔던 경험을 살려 상당 지역의 원도심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내보였습니다. 청주청원 송재봉 의원이 내정된 상임위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입니다. 송 의원은 산자위 내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의 대폭적 확대,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자신의 역할로 꼽았습니다. 반면 이광희 의원의 경우 희망 1순위인 행정안전위원회가 아닌 교육위에 내정돼 현재 이의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이 의원은 지방의원 경험을 살려 행안위 배정을 희망해왔고 특히 오송참사 국정조사 등 행안위 배정에 대한 당위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이모선 정우택 의원이 행안위에 소속돼 있었지만 이 의원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2대에서는 행안위 소속 충북 의원은 없는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아직 상임위 배정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충북 지역 여당 의원 모두 재선 이상 의원으로 지난 21대와 같은 상임위를 요구하고 있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덕흠 의원은 농해수위, 이종배 의원은 산자위, 엄태영 의원은 국토위를 1차 희망 상임위로 신청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 입시 요강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흔히 무전공 입학이라고 부르는 자율 전공학부를 신설하거나 정원을 확대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주요 내용 조상우 기자입니다. 의대 증은과 함께 충북대 입시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자율 전공학부의 모집 인원을 크게 늘린 점입니다. 무전공 입학 후 희망 전공을 선택하는 1유형은 모집 인원을 225명으로 170명이나 늘렸고 계열이나 학부 단위 모집 후 희망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2유형은 정원 155명을 신규 확보했습니다. 두 개 유형을 합한 자율 전공학부 모집 인원은 380명에 이릅니다.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자율 전공 학부의 인원이 380명으로 크게 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는 미래 융합형 인재 양성과 학생들의 전공 선택의 자율권 확대를 위한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북대는 또 수험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시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소폭 완화했고 30세 이상 만학도 전형을 신설했습니다. 한국교통대도 2025학년도 입시에서 몇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야간을 폐지해 야간 정원 36명을 해당 학과 주간으로 전환했고 수시 모집에서 자유 전공 학부를 통해 94명을 선발합니다. 수시 모집 학생부 종합은 항공서비스학과를 제외하고 모든 학과에서 면접을 폐지했습니다. 청주대도 자유 전공 학부를 통해 45명을 선발키로 했고 간호학과 147명, 치위생과가 43명으로 모집 인원이 늘었습니다. 예체능 수시는 기존의 실기 전형으로만 선발했는데 5개 학과에서 실기와 함께 학생부 교과 전형을 신설했습니다. 서원대는 사범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상위 3개 영역 합계 13등급 이내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했습니다. 충북대를 비롯한 충청권 국립대는
오늘 온라인을 통해 수시 입학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의대 증원과 자율 전공학부 확대 등 큰 변수가 등장하면서 2025학년도 입시는 합격선 예측이 매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CJB 조상우입니다. 충북 교사노조는 최근 교육부 장관이 교육 데이터 개방 및 활용 확대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소규모 지역 학교의 수능 점수가 사실상 공개되는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연구자에게 수능 성적을 제공하는 범위를 광역에서 기초 지자체로 확대한다는 것으로 이로 인해 소규모 지역 학교들의 수능 성적이 특정되고 지역 간 성적 비교를 통해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이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해 단계형 연수제를 도입하고 오늘 초등교원 희망자 100명을 대상으로 이틀 일정으로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연수는 첫 단계인 기본과정 연수로 6월과 9월에 심화와 전문가 과정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충북교육청은 3단계 연수를 모두 이수한 교사들을 핵심 교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각종 표창과 국외연수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서울, 부산과 함께 국내 3대 불꽃축제로 자리 잡은 포항국제불빛축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불꽃 드론 1,000대가 밤하늘을 수놓고 세계 각국에서 참가한 팀들이 불꽃 실력을 겨루는 경연도 펼쳐졌습니다. 자세한 축제 소식 TBC 양병훈 기자가 전합니다. 밤하늘을 배경으로 불꽃들이 변화무쌍한 장면을 연출합니다. 쇼에 들어간 불꽃 드론은 1,068대. 기존 기록 671대를 넘어 기네스 세계 기록을 새로 세웠습니다. 이 쇼를 만든 회사가 포항국제불빛축제를 찾습니다. 개막일과 이튿날 밤 9시 40분부터 10분간 행사장인 영일대 해수욕장에서 포항의 하이라이트를 주제로 쇼를 선보입니다. 이번엔 드론 1,000대를 띄웁니다. 불꽃 드론이라는 이제 공동 특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드론 라이트 쇼보다 조도가 밝고 화려한 불꽃 드론 쇼를 감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축제 이틀째 밤에는 영국과 호주, 중국 등 외국 불꽃팀들이 경연을 펼칩니다. 올해는 관람객들이 평가를 하기 때문에 팀마다 나라의 명예를 걸고 그야말로 불꽃 튀기는 대결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땅에서도 불과 빛을 소재로 한 공연들이 열리고 낮 동안에도 가수의 콘서트를 비롯한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가 이어집니다. 포항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지역 예술인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프린지 공연이라든지 또 일반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거리 퍼레이드를 마련을 했거든요. 다음 달 2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축제엔 지난해에 29만 명을 훌쩍 넘는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예측돼 화장실을 비롯한 편의시설을 3배가량 늘렸습니다. 실시간 문자 방송, CCTV 운영, DJ 폴리스 운영 등을 통해서 밀집 인파로 인한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제 동안 진해의 김포, 포항, 경주 노선 항공료가 5% 할인되고 포항사랑 상품권 할인율도 7%에서 10%로 상향됩니다. 2004년 포항 시민의 날 기념 불꽃쇼로 시작된 포항국제불빛축제가 한국박물회회를 맞아 마련한 K컬처 관광 이벤트 백신에도 올라 점점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TBC 양병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저출생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성금 모금 운동을 추진합니다. 충청북도는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협약을 맺고 다음 달부터 인구 위기 극복 힘내라 충북 성금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1호 기부자로 나선 김영환 충북지사는 100만 원을, 금성개발은 기업 1호로 성금 5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모금된 성금은 결혼과 임신, 그리고 양육 등 저출생,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주요 사업에 사용됩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충북혁신도시 본사 대회실에서 세계 20개국 정부 에너지자원 담당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 글로벌 가스안전 정책 공유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오늘 정책 포럼은 국가 간 가스 안전 정책을 공유하고 네트워킹을 통해 글로벌 안전 문화 확산과 우호 증진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수소 안전 뮤지엄과 수소 제품 시험 평가 센터 등을 둘러보며 탄소 중립과 수소 에너지의 안전과 미래에 대해 교류했습니다. 진천 상공회의소 회관 건립과 창립 20주년 기념식이 진천 화랑관에서 열렸습니다. 김영환 지사와 기관 단체장, 진천군 기업인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념식에서 왕용래 회장은 상공회의소 회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회관을 건립할 수 있었다며 지역과 상생하는 문화 조성 등 핵심 목표 등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상공회의소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 40여 명에게 공로패와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음성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한 농업농촌 아리백 실증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음성군은 원당 1위와 주천 1, 2 마을에 2년간 사업비 17억 8,600만 원을 투입해 탄소 중립 마을로 조성할 방침입니다. 중부메일이 주최한 도지사기차지 시군대항 역전 마라톤 대회에서 옥천군이 사상 첫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옥천군은 단양에서 영동까지 228.1km 구간의 마라톤 대회에서 14시간 17분 11초의 기록으로 청주시를 8분 34초 차이로 따돌렸습니다. 옥천군의 우승은 2008년 음성군 이후 처음입니다. 오늘 오전 8시 22분쯤 충주시 연수동의 한 원룸에서 불이 나 50대 여성이 전신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나머지 18개 원룸 건조자들은 모두 대피하거나 비어있는 상태여서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책임 있는 관련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책임자들의 처벌은 참사 해결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기억되지 않는 참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끊임없이 기억하고 사회적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아야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